간에는 확실히 정말 좋습니다. 내가 지금 단언합니다, 진짜. 네. 간 나쁜 분들은 비타민C 필히 드셔야 돼요.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이동원TV에 나오시면은 조회수 폭발이신 분이시죠. 자, 바나박이 열리 스크린에게 이광재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비타민C 메가도수로 또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고 계시는 우리 바나박이 성형외과의 반재삼 대표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사실은 지금까지 너무 많이 비타민C에 대한 메가도수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고용량요법. 근데 아직도 이제 많은 또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도대체 고용량이라는 게 뭐냐, 비타민C 메가도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가려고 이렇게 또 박사님 모셨습니다. 그냥 많다는 뜻으로만 네. 알면 안 되고 네.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그 역사적 배경까지 사실은 아셔야 돼요. 기대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메가도수라는 건 아무튼 우리가 다른 데서는 안 쓰잖아요. 그쵸. 비타민 E 메가도수란 말 있어요? 안 되죠. 비타민 D 메가도수란 말 안 쓰잖아요. 네. 비타민 C만 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가 비타민 C 발견의 역사부터 얘기가 올라가야 돼요. 뭐 길지 못하기 때문에 짧게 얘기하면 아시는 것처럼 제임스 린드가 제임스 린드라는 해군 군의관이 영국이 전 세계 해상 지배를 딱 할 때 가는 곳마다 배를 타고 갈 때 한 5, 6개월 항해를 가면 젊은 병사들이 반이 죽었다는 게 영국 해군의 기록이에요. 반이 기가 막힌 거죠. 반이 죽었다는 거는. 그때 그걸 이상하게 생긴 제임스 린드가 이게 이렇게 죽을 수는 없는데 했을 때 어느 날 남아공을 향해서 가던 배가 잠시 폭포 때문에 아프리카 북단에 왔을 때 벌써 교열병으로 죽어가는 병사들이 있었을 때 네. 너무나 우연히 그 옆에 네. 오렌지 레몬을 파는 상선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잠시 머무르는 동안에 그 과일들을 사서 환자들에게 먹였더니 오, 그 환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거죠. 이거다. 이게 바다의 신에게 제물로 이 젊은 애들 잡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이 과일 속에는 어떤 물질이 부족하다는 확신을 제임스 드리드가 딱 보고 그 다음 여행에서는요 레몬하고 오렌지 들고 가면서 딱 그렇게 한 두세 달 지나면 교열병 애들이 나오잖아요. 네. 한 열댓 명을 그 환자들이 오면 그걸 군을 나눠 가지고 오렌지 레몬 그 다음에 각각 다른 거를 빼기 여섯 개의 군으로 했다는 거예요. 했더니 보통 절반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네, 네. 오렌지하고 레몬 먹은 그룹만 한 명도 안 죽고 다른 데서 죽는 분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6개월간의 항해 기간 동안에 죽지 않게 그 젊은 병사들을 살게 한 군에 먹인 오렌지 양이 하루에 오렌지 두 개씩이었다는 거예요. 하루에 두 개요. 네. 근데 1912년에 네.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학문이 발전되고 그래서 이제 미세 영양소, 비타민에 대한 이제 막 정보들을 정해서 사람들의 적정량을 정해야 된다 해서 비타민C의 적정량을 정하는 모임이 1912년에 모였는데 뭘 가지고 정해? 실험도 해본 적도 없는데. 그렇죠. 근데 보니까 제임스 린드가 낸 리포트가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오렌지 두 개를 먹였다. 오렌지 하나에 얼마가 들어있냐 보니까 30ml쯤, 30에서 한 50쯤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크기에 따라서. 네, 네, 어? 네. 아, 그러면 한 60 내지 100mg을 먹으면 되는구나. 아, 그래서 오케이. 이걸로 정하자. 그래서 원래 60ml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60ml라는 건 뭐냐면 괴혈병으로 죽지 않는 농도예요. 그러네요. 비타민C가 건강을 지켜주는 농도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굶어 죽지 그러니까. 않는 농도래요. 그렇지. 말은 밥으로 따지면. 그렇지. 밥으로 따지면 굶어 죽지 않는 농도를 그때는 모르니까 그거를 적정량으로 정한 거예요. 아, 네. 그런데 나중에 네. 라이너스 폴링, 네. 이왕재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보니까 제일 바람직한 거는 살아있는 동물들이 하루에 만드는 비타민C의 양을 보는 건데 1970년대 사이언스에 나왔어요. 그 레스팅 스테이스 만드는 양을 해보니까 그렇네요. 수천 밀리그램이야. 아. 그러니까 최소한도 우리가 정한 양의 100배 이상이야. 생각해보세요. 정해진 적정량의 100배 이상이면 메가라는 말 안 쓰고 라이너스 블링도 100배 이상을 먹으라고 제안했고 저도 100배 이상을 먹으라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메가도수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아, 여기서 메가도수라는 네. 말이 탄생하게 된 거구나. 그래서 나온 거니까 우선 그걸 알아야 돼요. 메가도수라는 말이.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적정량 지금도 정해져 있는 게 60 내지 100이에요. 지금도요. 그게 바뀌지 않았어요. 네, 네, 공식적으로. 네.
근데 그거는 완전히 사물함이 있잖아. 왜? 아니 지금 비타민C가 전 세계적으로 1000ml짜리가 왜 나와요? 그러니까. 60ml가 적정량인데 10ml짜리가 나와야지. 그쵸. 30ml짜리가 나와야지. 그쵸. 생각해보세요. 그게 현실이야. 그거는 이미 사문화됐다는 증거예요. 네. 아니 미국에 3000ml짜리도 나와요. 말이 돼요? 60ml가 적정량인데 네. 3000ml짜리가 나왔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건 아무리 과학자들이 정했다 하더라도 그 사문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양이 100배 이상이기 때문에 메가 도즈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거대 용량이라고. 거대 용량이네요. 우리말로는. 그러니까 최소한 몇천 밀리 이상 먹는 경우에 우리가 메가 도즈를 얘기할 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뭐 하루에 뭐 최소한 3천 이상은 먹어야. 그러면 이제 반 원장님도 지금 많이 드시고 계시잖아요. 반재성 원장님이 그렇게 되신 지가 몇 년 차죠? 한 2년 되셨나? 아니요, 저는 지금 2년. 3년 됐죠. 이제 3년 되셨어요. 네네. 뭐가 제일 많이 좋아지셨나요? 일단은 훨씬 덜 피곤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입안에 뭐가 안 납니다. 제가 입안에 뭐 이제 정기적으로 구내염 같이럼 많이 그래도 한 1년에 한 대여섯 차례 정도 생겼었거든요. 그런 게 전혀 안 생겨요. 전혀 안 생기고 뭐가 생기려다가도 열심히 없어요. 드시면 바로 좋아지고 그래서 그리고 확실히 저는 머리가 맑아졌다고 느낍니다. 그 부분도 있고 네. 바이러스에 대한 건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거는 감기는 너무 네. 확실한. 그렇죠. 고용량으로 드시는 분들이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목이 좀 까실까실하시다. 그러면은 한 2g이나 3g씩 계속 한두 시간마다 드세요. 그러면 금방 좋아지십니다. 네. 독감에 대해서도 네. 확실하게. 네, 그럼요. 뭐 연구 다 하셨으니까. 아니, 뭐 독감이나 네. 뭐 감기나 뭐 다 마찬가지죠. 호흡기 바이러스니까. 그렇죠. 그거 다 연구가 네. 돼 있으신 거고 그래. 확실하게 효과 있고. 간 안 좋은 분들이 많이 영양제 먹는 거 걱정하는데 이건 오히려 좋은 거잖아요. 간 수치가 높은 분들한테는. 어휴. 너무 좋은 거잖아요. 제가 제일 확실하게 여기서 느끼는 간 수치 높으신 분들이 비타민C 주사를 한 4주, 5주쯤 하면 다 정상. 대부분의 개원가나 의사, 내과 선생님들이 죽으려고 환장했냐고 막 환장을 야단치잖아요. 간 기능 나쁜 분이 비타민C 주사 맞거나 많이 먹으면은 막 눈을 막 이렇게 두고 막 이런데요. 근데 참 무지. 제가 알잖아요. 제가 그렇죠. 세계적인 논문 세 편이나 낼 때 한 편을 우리 서울대 간 내과 선생님들하고 공동으로 냈어요. 같이 네네네. 공동 연구했다고요. 비타민C가 간에 좋은 거 다 아는데 그걸 실험을 직접 하셨잖아요. 네, 연구하셨고 우리 장인어른이 간 경변으로 6개월밖에 못 산다고 선언을 받았는데 무려 20년을 더 사셨어요. 네. 근데 그때부터 비타민C 드셨거든요. 이상하다. 간이 좋아지시는 거야. 서울대병원 내가 보시고 있었어. 너무 잘 잖아요. 간 박사님. 네네네. 그분을 정년하고 나서 그 뒤에 이어서 계속 보는데 2002년에 이제 이 교수 이제 아버님 그만오시라고. 간 때문에 그렇게 평생을 가시던 분이 간 경비로 막 피를 토하시고 사경까지 가셨던 분이 그게 88년 얘기예요. 1988년. 2010년까지 사셨으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때 드셨던 용량이 하루에 한 12,000 정도 드신 건가요? 3,000씩 드셨어요. 우리 장인어른은. 그래서 2008년인가 9년에 네. 거꾸로 사람에서 현상을 보고 동물 실험을 할 거예요. 왜 그런지 기전을 밝히기 위해서.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비타민C를 못 만드는 쥐 모델이 있다고 했어요. 네. 정상쥐, 비타민C 못 만드는 쥐, 그 다음에 비타민C 못 만드는 쥐에 비타민C 먹인 쥐를 간을 손상을 시켜요, 일부러. 약으로 간 손상되는 약이 잘 알려져 있어요. 네. 그 약을 먹여 간이 다 손상이 돼요. 네. 손상을 시켜놓고 회복되는 거를 봐요. 네. 하루, 이틀, 사흘 해서 나중에 딱 보면은요. 비타민C가 부족한 쥐만 간 때문에 죽어요. 아, 이게 그리고 진짜 확실하네. 비타민C 먹이는 쥐하고 그 왜 생산한 그 알고 봤더니 면역학적인 메커니즘이야. 간에서 IL-22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이토카인이 나오면서 그것 때문에 상처가 회복이 되면서 면역 기능의 일환이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 메커니즘 자세한 걸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무튼 그 메커니즘을 아주 솔리드하게 찾아냈기 때문에 그게 엔티옥시던트 리덕스 시그널링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저널의 그 잡지 결과가 실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 뒤로도 논문 두 편을 그때는 우리
그 서울대 간내과 선생님들하고 같이 실험을 했고 네. 한편은 자기들도 독자적으로도 실험을 했어요. 비타민 C가 간 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를 세 편이나 세계적인 학술지에 논문을 냈을 정도로 과학적 근거가 명확한 겁니다. 확실하네요. 그럼요. 네. 그냥 먹었더니 좋더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굉장히 탑 저널, 거의 탑이라고 할 수 있는 저널에 실려 있는 그런 근거고 그다음 그 실험을 하게 된 동기가 우리 장인으로 하는 인체에서 나타내는 생각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 거기 때문에 더 확실해요. 알겠습니다. 네. 비타민 C 고용량은 간에는 정말 확실하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간에는 확실히 정말 좋습니다. 내가 지금 단언합니다, 진짜. 네. 간 나쁜 분들은 비타민 C 필히 드셔야 돼요. 그 많은 분들이 뭐 간 수치가 높은데 영양제 같은 거 안 먹으면 안 된다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하시면 안 되고 비타민 C는 무조건 많이 드셔야 돼요. 무조건 드셔야 돼요. 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짜 메가도스에 대해서 오늘 역사부터 해가지고 네. 아 이게 정말 메가도스라는 그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난 생각이 들었고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60 내지 뭐 100mg이라는 용량하고 네.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거 우리가 네. 오늘 알았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또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박사님이 만든 비타민C도 있으니까 네. 함께 또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